위생물이 생기고 그 위생물은 또 얘한테 뿌리를 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토양에다가 우리가 주는 그 유기물, 그리고 유기물이 있을 때 수분이 맞으면 자체 미생물이 발생해서 토양에 부드럽게 입단을 만들어요. 우리가 그 이염이나 주는 원인이 그거죠. 유기체가 먹을 기시에 이염이 활동을 하겠죠. 마늘 양파는 어떻습니까?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갑니까? 어려워요. 척정기가 척정이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실하면 답입니다. 근데 마늘 그 봄에 보면 이게 그름을 우리 이제 그걸 모르고 막 위에다가 막 요술 막 뿌리고 NK 뿌리고 그랬는데 이 배가 계속 말라 죽어요. 수분도 공급하고 하는데 아 그거는 저 물렁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빨이 계속 노래지면서 그냥 흑색균액병도 있고 뿌리에서 오는 거 여기에서 생기는 흑색균액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비료가 낑기거나 아니면 요 사이에 물러진 물렁병이 있고 두 종류 있습니다. 걔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파리가 계속 마르더라고요. 잎 끝이요? 네. 그것도 마르고 뭐 들어가면서 마르고 그거는 여기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료, 비가 적게 와서 뿌리던 그 비분이 여기에서 남아있어가지고 짜봐서 얘가 탔어요. 짜봐서 비가 작게 와서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못 퍼져나가서 그리고 올해 마늘이 말리면 없는 게 많아요. 없어져 버려요.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마늘 몸통에 캘 때는 멀쩡했는데 말림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요 자체에 들어있는 비분이를 소금기를 많이 가있다가 말리니까 염도가 높아지겠죠. 짜봐서 조직이 파괴된게요. 말릴 때도 파괴된게요. 그러면 여기에 종이 오르고 마늘이 다 생기가 없어지는 거는 비료한 날짜별로 그게 다 달라요. 종이 오르고 마늘이 없고 껍질만 있다 그거는 4월 10일이든 남부지방에 여기는 한 15일 정도겠죠. 비료한 날짜가 4월 20일에 했다면 조금 생기가 알이 마늘 알이 요 정도 생기가 요거 파괴될 거고 4월 말경에 했다면 요거 더 생기고 5월 한 뭐 20일에 비료했다면 그 대가리가 꼼보가 생길 수 있어요. 보통 보면 그 영양제나 우거름을 네. 늦게까지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. 그게 안에 키워드간 비료량 때문이에요. 늦게 지금 뭐 벌마늘이 생긴 이유 벌마늘은 2차 성장이 될 때는 그거는 종이 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종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시기별로 다 달라요. 늦게 준 거하고는 그와 무관해요. 벌마늘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? 벌마늘 잎사귀 사이에 비록 낀